얘들아, 교과서 오버 스페셜 레슨 제외하고 아직 외부 질문에 대한 소식은 없는 거죠? 네. 알았어. 자, 미리 말할게. 이 스페셜 레슨 겁나 재미없어. 겁나 재미없어. 이거 친구 아직 안 나왔지? 나왔어. 어, 나왔어 그랬어? 네. 그래? 니네 학교가 희한하게 진도는 참 빠른 것 같아. 진도는 진짜 빨라. 진짜 다 나갔어 이거 벌써 진도. 반밖에 안 나가지 않았나? 반밖에 안 나갔어. 반마다 다르지 않을까 너는? 다 똑같아요. 어 그래? 네. 아무튼 말해. 근데 이제 작년에 이거 했었는데요. 어, 그럼 너네가 진도를 나갔다니까 알겠네. 그냥 무리요. 겁나 재미없어요. 차라리 전에 그 감자 얘기가 훨씬 재밌어. 이거 그 환경 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작년에 해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자, 내용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학서로 공부를 하는 김에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다니. 일단 글의 전체 큰 소재는 무엇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로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건 이제 여기 본문 전체 제목이 되는 거고. 뭐 너무나 뻔한 얘기죠. 현재 세계의 물 위기가 심각하다. 뭐 그래서 더 많은 기술들과 더 창의적인 혁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딱 보더라도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책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글 전체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그냥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문제점이 이러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나열할 설명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로지플로우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점이죠. 물 부족의 원인들 얘도 뭐 문제점에 속하는 거겠죠. 해결 방법들하고 1, 2, 3, 4, 5 다섯 가지 나와 있네. 그래서 해결책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3단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작년에 요게 이제 기출 문제로 제 기억이 맞다면 서술형이 일단 한 문제 나왔었고 작년에도 오과랑 스페셜 레슨이 시험에 나왔었거든. 얘네 학교가 1학기 기말 때. 근데 그때 오과보다 스페셜 레슨이 시험이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5과가 한 4문제 정도 나왔고 스페셜 레슨이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가 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기출을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스페셜 레슨 진도를 좀 나가고 아마 다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제 마저 해서 이 스페셜 레슨 진도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차피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때 제가 기출이나 이런 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어떻게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문장부터. 본문 분석은 어차피 자서에다가 써줄 거니까 본문 분석은 뭐 엄청 중요한 거 제외하고는 그냥 넘어가면서 내용 위주로, 어법, 어휘 위주로 그렇게 보자. 사무엘 테일러 어쩌고라는 사람이 썼대요. Water, water. 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 쓰지 않아 그렇지? 아, water, water. Everywhere, nor any drop to drink. 아, 나 약간 느낌을 살려서 읽었어. 야 이거 해석도 이상해. 해석적인 거 봐. 무리여, 무리여. 뭐 시 쓴 거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지만, nor any drop to drink. 그러면은 마실 물은 한 방울도 nor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he did not have the 21st century. 자,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랍니다. 21세기의 글로벌 워터 시츄에이션 인 마인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21세기의 그 세계 물 상황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왼절인데 얘가 이딴 글을 썼을 때 21세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쓰진 않았대요. 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 이어서 보자면 하지만 he wasn't far from correct. 자, far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하는 거리가 멀다 라고 그냥 그대로 해서 하면 돼. 하지만 그는 거리가 멀진 않았다는 거야. 거리가 멀진 않았다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 있겠다. Correct about the present world's water situation. 그러니까 현재의 세계 물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 correct니까 뭔가 올바른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런 거 올바름과 멀리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물이 어느 곳에나 있지만 뭐 마실 물이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며 얘가. 그렇지? 근데 이게 현재 상황과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어서 보자면 today 오늘날 the availability of water for drinking and other uses 여기까지가 주어고, 자 주어가 정확하게는 the availability 얘가 주어거든. 그래서 단수에 맞는 동사 is가 나왔다는 거. uses가 주어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 가능성이야 물의 사용 가능성인데 마시기 위한 그리고 다른 용도를 위한 물의 사용 가능성이 is a critical problem 어떤 좀 치명적인 문제랍니다. In many areas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이제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제점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냥 전달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은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각종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사실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 뭐 바닷가에 뭐 쓰레기가 많다, 뭐 물 부족하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왜냐면 뭐 샤워기 틀면 물 나오고 편의점 가면 널려있는 게 생수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자가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다음 게입니다. 자 이제 소제목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감자 얘기할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소제목 부분은 항상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소제목 자체를 제목 문제로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이 녀석을 통해서 뒷내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 문제로 설명 낸다 하더라도 얘랑 좀 뭐 패러프레이징 해서 내겠죠. 어쨌든 제목에 있는 내용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 How serious is our water challenge? 그러니까 우리의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마디로 심각성을 말하는 거죠. 심각성, 물의 어떤 심각성 이거를 어떻게 서술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날 the lack of clean water, 그러니까 깨끗한 물의 부족함이 cause 하고 more deaths, 그러니까 더 많은 죽음을 유발한답니다. than war, 전쟁보다. 그만큼이나 일단 규모를 먼저 말하면서 야 물 부족이라는 게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다음 내용 보자면 요게 한 문장인데 문장이 되게 길죠? 여기는 구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One out of every six people. One out of는 그냥 얘들아 one of라고 생각해도 돼. 뭐 중에 하나. 자 그럼 뭐 중에 하나냐면은 out of every six people이야. 그러면은 모든 여섯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Living today. 그러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여섯 명의 한 명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들은요.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dequate access를요. Adequate이 무슨 뜻이야? 적이라고요? 적절한. 그럼 적절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To water, 물에 대해서. 그리고요, more than double than number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숫자의 두 배 이상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주어인데 정확하게는 double than number 여기서 double을 이제 주어라고 아니지 더 정확하게 하면은 more가 주어죠. More가. 그러면은 more는 여기에서 그 숫자의 두 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숫자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살 수 있는 명사일 테니까 살 수 있는 명사의 many의 복수 그 비교급 형태가 됐기 때문에 동사가 live라는 형태가 왔다는 점 스위치 주의하세요. 자 다시 한번 그 수의 두 배 이상이 살고 있답니다. In unhealthy environment.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they lack the water. 그들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어떤 물이 부족하냐면 이런 물이 부족한 거죠. They need for cleaning.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된 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need에 대한 목적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이 깨끗하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청소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청소하기 위한 청소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그들이 청소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통계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 세계 인구 중에 6분의 1, 대충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이라 치면은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물에 이제 물에 적절한 접근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물을 이제 제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두 배 이상이니까 대충 20억이 넘는 사람들, 그 수의 두 배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다? 뭔가 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깨끗한 그런 정수된 물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전체 인구, 뭐 이런 숫자 갖다가 뭐 낼지 안 낼지는 좀 뭐 감은 잘 안 잡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한 60억 명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6명 중 1명꼴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 즉 6분의 1이면은 10억 명이죠. 10억 명이 지금 제대로 물에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고요. 이 숫자의 2배 이상이라 했으니까 20억 명 이상이죠. 그렇죠? 그럼 20억 명 이상은 어떻다? 뭔가 건강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합치면은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뭔가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뭔가 고통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답했냐? 자, 볼게요. In some countries.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이 이제 부족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Half the population.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요. 인구의 절반이 doesn't have access. 또 나왔어. 접근을 가지지 못한답니다. 즉, 이용을 못한다는 거야. 어떤 거에? Safe drinking water. 그러니까 안전한 식수용 물이에요. 마시기 위한 물.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식수용 물을 접근하지도 못한다랍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어떤 나라가 있는데 야, 나라 인구의 절반이 깨끗한 물을 이용을 못한대. 그냥 이제 꾸정물 참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몸에 각종 뭐 해로운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갈 테니까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보면 nearly 하고 나왔는데 nearly는 almost랑 같은 뜻이죠?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자, 그래서 거의 5,000명의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뒤진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죽고 있습니다. Every day, 매일매일요. From disease, 질병으로부터. 어떤 질병이냐? Caused by the lack of clean water.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의 부족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병.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매일매일 거의 5,000명이 죽고 있대. 그러니까 아까 글 초반에 나왔잖아. 현대 세상은요. 전쟁보다 오히려 물 부족, 정확히 말하면 깨끗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진이 잘 안 보이니? 글씨? 근데 왜 이러고 이러고? 아니, 내가 불편해. 이러고 이러고. 안경을 쓰시는 게. 아니요, 저 렌즈 꼈어요, 지금. 뭐야? 렌즈 도수 안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알았습니다. If sufficient water for sanitation were available.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이죠. 자, 그럼 보시면. 그러니까 충분한 물인데, for sanitation. sanitation이 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을 위한 충분한 물이 이용 가능하다면, 이러한 아이들은 당연히 구조될 것이겠죠.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이 구절이 가정법 과거로 쓰인 거겠네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 노란색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그 가정법인데요. 가정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말하는 거죠. 가정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뭘 쓴다? were라는 상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어가 지금 어때요? were라는 단수형이잖아. 단수에 맞는 동사가 나왔지만 실제로 비동사는 were라는 복수형을 썼죠. 왜냐? 가정법 과거니까. 게다가 뒷부분에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까지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가정법의 형태가 완벽하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생을 위한 충분한 물이 이용 가능하다면 이 애들은 구조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넣어가고 본문 들어갈게요. 초반 본문 원 내용은요, 문제점을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지금 어쨌든간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문 2는 어떤 내용 나오는지 이어서 볼게.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 정말로 skills 부족해? 진짜 부족해? 우리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치? 지구가 it's sometimes cold. 자, 때때로 불리워진답니다. The blue planet. 그러니까 파란 별이라고 이제 불리워지는데, 왜 그러냐면, because it is covered by so much water.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파란 별이다. 이렇게 불린대. 실제로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냥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그냥 거기, 저거 뭐야, 바닷물 있으니까 바닷물 퍼다가 정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대체 왜 자꾸 뭐 물이 부족하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In fact, 실제로 지구는 does contain, 여기서의 does는 뒤에 나와 있는 contain 동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그냥 정말로라고 해서 하면 돼. 정말로. 진짜로, really야, really 그냥. 그럼 지구는 실제로 정말로 contain 포함하고 있답니다. 뭐를 포함하고 있냐? Over a billion trillion liters of water인데요. 빌리언은 10억이죠? 트릴리언은 1조고요. 그러니까 10억 조가 되는 거예요. 10억 조. 됐어요? 그러니까 10억 조 리터의 물 이상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야, 10억 조 리터면은요. 야, 상상도 안 한다. 10억 조 리터. 이거 생수 이거 3다수 1.5리터 몇 배야 그러면 10억조 아우씨야 계산이 안 돼. 아무튼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겁나 많이 있다 이거야. 근데 very little of that water까지네요. 그러니까 그 물의 아주 작은 양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리틀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물의 어떤 양을 말하는 건데 물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리틀 쓴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물 중에 아주 적은 양만이 이 리틀이 이제 주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나온 거다.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한 거야. 자, 어쨌든 그 아주 작은 양의 물만이 안전하답니다. 마시기에. 그러니까 물은 겁나 많긴 한데 사실상 거기에서 아주 극소량만이 안전하대요. 그 물에, 그러니까 지구상의 그 물에 97% 이상이 담수래요. 담수, 소금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정수기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말했던 것 같은데 집에서 이제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새벽에 아무거나 보는데 그 100몇만짜리 이제 유튜버 중에 이제 진용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잘 모르나? 그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뭐 이제 그냥 막 사람들이 평상시에 궁금해할 만한 거를 해결해주는 약간 그런 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뭘 했었냐면 실험을 콜라를 정수기에 넣으면 정수가 될까 막 이런 게 있었어 실험이. 그래서 궁금해서 봤어.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요 정수가 돼요. 그 정수기 뒤통 까봤고 거기다 막 콜라를 부어 콜라를 막 들이붓더니 정수기 버튼을 눌러서 마셔봤더니 그냥 물만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수가 되게 잘 되나 봐. 그러면은 사실 아니 소금물이어도 그냥 정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더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봅시다. 다음 페이지. Of the fresh water that remains. 자 여기서 of가 맨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면 얘들아 뭐가 중에서라고 해서 하면 돼. 뭐가 중에서. 자 그럼 어떤 거 중에서 남아있는 민물 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남아있는 민물 fresh water 중에서요. Over two thirds. 자, two thirds면 여기가 2고 thirds니까 3이죠?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is locked, 갇혀져 있답니다. Locked away, 어디인가에 갇혀 있대요. In ice caps and glaciers. 그래서 만년설과 빙하에 갇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위에서 뭐라고 했냐? 여기에서 야 97% 이상이 소금물이래. 아까 10억조 뭐 리터가 있다며. 근데 10억조 리터의 97% 이상이 소금물이야. 근데 소금물은 사실상 먹으면 계속 이제 그 저기 뭐야 삼투압 현상 때문에 아 검은용 안 쓸게요.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그 막 사람이 목이 마르게 되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물은 아니죠. 깨끗한 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쓸 수 있는 건 3%야. 3%. 그렇지? 이 3%가 이제 fresh water야. fresh water. 근데 그 남아 있는 fresh water, 즉 이 3% 중에서도 이 3%의 이 녀석의 3분의 2인 거야. 이 녀석의 3분의 2. 이 녀석의 3분의 2가 또 갇혀 있대. 그럼 만년설과 빙하에 갇혀 있답니다. 그럼 갇혀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뭐겠어?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아 사실상 사용 못하는 물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은 이 3%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10억 조 리터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건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의 3분의 1 쓸 수 있는 거니까. 됐어? 그럼 이어서 봐봐. Most of the rest. 자, 그 나머지 중에 대부분 이거죠? 이 1%의 나머지 중 대부분이 is trapped, 갇혀 있답니다. In the soil or underground. 그러니까 이제 토양이나 지하에 갇혀 있대요. 이거의 또 대부분이 지하에 갇혀 있대요. 하지만 that amount is enough for now.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요, 그 양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1%만 있어도 아직까지는 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데 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then 그러면 why is the water crisis so severe?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물 위기가 그렇게나 심각하냐? 충분하다며? 그럼 왜 심각하다고 맨날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면 groundwater 지하수죠. 이 지하수인데 어떤 지하수냐? 요렇게가 groundwater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mostly deposited in earlier times. 그러니까 더 이전에 주로 저장되어 있었던 그런 지하수가 is being exhausted. 자 여기 잠깐 봐봐. 비동사에 ing 나왔으니까 진행형이야. 그런데 또 이어서 비동사에 pp가 나왔으니까 얘는 수동태야. 그래서 얘는 뭐입니까?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거죠. 진행형 수동태. 그러면 우리가 진행형은 보통 뭐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죠. 수동태는 뭐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뭐뭐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뭐뭐 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뭐뭐 되고 있다 이 진행형 수동태를 어떻게 쓴다? be, being, pp라는 형태로 쓴다는 거야. be, being, pp. 그래서 다시 한번 비동사의 ing 진행형과 비동사의 pp가 합쳐져서 진행형 수동태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뭔가 되고 있다는 거야. exhaust 하면 고갈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수동태니까 고갈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1%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충분하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옛날에 저장됐던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거야. far faster.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고갈되고 있대요. that. 뭐보다? it is being replaced. replace는 이제 원래 대체하다라는 뜻인데 다시 채워 넣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 place는 두는 건데 위가 붙었으니까 다시 넣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채워넣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또 비빙 pp 나왔어. 그러면 그것이 즉 지하수를 말하는 거야. 이시 가리키는 건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는 것보다 고갈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지. 아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은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니 지구에 널리고 널린 게 물인데 근데 이거를 왜 대체 맨날 뭐 물이 부족하냐 뭐 여기 한강만 가도 물이 있는데 그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물이 부족한 이유를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생각해봐. 자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긴 있어 지구에.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려 있죠.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데 근데 그 물의 97%가 소금물이야. 그래서 얘는 사용이 안 돼. 그럼 3%가 남아 있어.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3분의 1밖에 안 돼. 즉 1%밖에 못 쓰는 거야. 왜? 3분의 2가 만년설이나 뭐 이런 데 갇혀 있다고 했으니까. 그 갇혀 있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쓸 수 없는 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사실 단순하게 나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그냥 소금을 퍼다 정수해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갇혀 있는 거 그러면 가서 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못 쓰는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이 뭐 막대가리도 아니고. 아무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1%. 이 1%가 이제 지하수라고 했어요. 지하수 전체에서. 근데 이 지하수가 충분하긴 한데 이 지하수도 어쨌든 어딘가로 흘러 들어오는 물일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우리가 쓰는 물이 더 많다는 거지. 쓰는 물이. 이게 다시 리필되는 물보다 사용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리필되는 것보다 사용이 더 많이 돼서 이게 바람나오겠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쓸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거지. 여기 있는 것들을 못 쓰니까. 됐어? 그러니까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래, 그때 예상을 한번 해보면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물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해결책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아까 내가 말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97%의 소금물을 끌어다가 정수하는 어떤 공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정수하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 당연히. 왜냐면 97%가 엄청 많으니까. 또는 아까 말했던 그 나머지 3분의 2, 그 뭐 만년설이나 뭐 빙하에 갇혀있는 거, 그거 깨버려라, 깨서 뭐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글을 읽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재미없어. 아, 뭔가 이제 이 글이 이게 좀 이런 너무 이런 것들, 이런 류의 글이 있잖아요. 이런 류의 글.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글이 뭐냐면 막 환경이 심각하니까 막 우리가 나서서 어? 막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아, 이런 기조의 글은요 일단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뭔가 갈등이 뭔가 좀 어? 좀 뭐 좀 싸우기도 하고 해결되고, 아, 뭔가 이런 글이 나와야 돼. 아, 이 글이 좀 내리면 어때요? 아, 이어서 봅시다. 자, 재미없어도 시험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지. Moreover, 게다가 It is not always. 자, not always니까 부분, 부정이다. 부정어에다가 우리가 전체를 뜻하는 말이 나오면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Always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를 뜻할 수 있고요.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부분 부정이 되는 겁니다. 합쳐져서. 그러면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치? 자, 그것은요. 물은요. is not always located. 그러니까 항상 위치되어 있는 건 아니다. 어디에? where it is needed. 그것이 필요로 되는 곳에. 여기서의 where는 그냥 두 가지로 보는 아니다. 그냥 부사절로 보면 되겠다. 그냥 부사절 접속사야. 접속사 여기서 왜 하면 그냥 뭐뭐한 곳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한 곳에. 됐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캐나다는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물을요. 어디보다? than its people need.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이니까 캐나다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그 중동 지역 또는 North Africa니까 이제 북아프리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다른 지역들은요, 항상 in want of water. in want of니까 뭐뭐를 원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를 원하는. 그러니까 물을 원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물을 원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니까 뭔 말이야? 물이 부족하다. 물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겠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것만 남아있는 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전 세계 골고루 60억 명의 사람에게 골고루 딱 공평하게 따다다다다 물이 나눠져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치? 그에 대한 예시로서 그래서 캐나다 얘기랑 이 뭐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얘기한 거 아니야. 캐나다는 오히려 물이 넘쳐 흘러. 남아도는 게 물이야. 근데 여기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아니 조금씩 안 맞네. 자, 보시면 Even within specific countries such as Brazil. 자, 브라질과 같이 심지어 특정한 나라 내에서도 몇몇 지역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More than enough fresh unpolluted water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인데, 근데 얘네가 좀 뭐랄까, 그러니까 충분히 좀 깨끗하고 이런 물?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 뒤를 보면은 다른 지역들이 그런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얘네들은 또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했던 거는 1%의 그 이제 남아있는 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골고루 이제 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많고 어떤 나라는 적어. 근데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조차도 그 나라 안에서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막 가뭄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지역은 되게 이제 뭐 물이 좀 많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물을 못 쓰다 보니까 그냥 이제 물이 넘쳐나는 애들은 여유롭게 이제 물을 쓰면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깨끗한 물을 못 쓰니까 그냥 뭐 죽는 거지 뭐 질병 걸려서 죽거나.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물 부족 그러니까 깨끗한 물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마 그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어서 한번 볼게. 아 그리고 It is not just drinking water. 대터고 나왔는데 여기서 it 대신 바로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강조 구문. 강조 구문을 해석할 때는 that 뒷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거야. that 뒷부분. 여기서 너네가 어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스위치야. 스위치. 여기 is. 잘 봐. 얘가 동사잖아. is needed가. 그럼 이 녀석에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어가 누구냐면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여기 drinking water. drinking water가 주어야.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야.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은 원래 문장은 그냥 그 식수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식수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딴 것도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야. 원래 문장은 그냥 just drinking water is not needed. 원래 뭐 문장이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 식수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뭐 딴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not just drinking water라는 녀석을 이렇게 앞으로 빼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야 water가. 그렇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 is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해석해보자면 필요로 되는 것은 그저 식수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볼게. Water for drinking and personal use.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도 water가 주어거든. 그래서 is라는 단수형 동사인 거야. 스위치 주의한 거고. 어떤 물이냐면은 마시기 위한 물과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의 물이겠죠. 이게 is only a small portion. 그러니까 겨우 작은 부분의 사회적 전체 물 수요일 뿐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시기 위한 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용이란 게 뭐겠어요? 뭐 예를 들면 니네 그냥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니면 뭐 설거지 할 때 쓰는 거 변기물 내릴 때 쓰는 거 이런 거겠지 뭐 가정에서 쓰는 것들 이런 게 이제 drinking이나 personal use인데 이거는 되게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거야. 전체 사회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실제로 물이 어디서도 많이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수치가 좀 정확하게 나왔는데 household water니까 이제 그 가정용 물이 되겠지. 이 가정용 물은 보통 accounts for라고 나오는데 이 account for가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차지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대표적으로는 occupy라고 하면 되겠죠. occupy 차지하다, 뭐 점유하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가정용 물은 보통 얼마만큼을 차지하냐면은 전체 물 사용의 5% 미만을 차지한대요. 그러면은 아 이게 숫자가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다 한번 또 볼게.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는 1%야. 1%. 근데 이 1%를 이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사용량에서 이 1%에서의 5%야. 1%의 5% 됐어요? 그럼 몇 프로냐? 0.05%냐? 전체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0.05겠죠? 전체. 전체의 0.05%. 지금 이 전체 0.05%가 뭐라는 거야? 마시기 위한 물, 뭐 설거지하거나 뭐 그런 가정에서 쓰는 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죠. 굉장히 적은 양. 이렇게밖에 안 된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물이 뭐가 있는데? 이어서 보자면 most of the fresh water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민물의 대부분은요 is for agriculture. 아하, 농사를 위한 거. 농사질 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industrial activities. 아, 산업적인 활동들 이런 거에서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겠지. In addition, 게다가 물은 또한 inevitably needed. inevitably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로 된다라는 거야. 물이 뭐에서
ecological process니까 어떤 생태계적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태계적 과정에도 필요가 된답니다. Not directly related to human use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용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성이 있지 않은 그런 생태계적인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대. 뭐 이거는 뒷내용을 봐야겠지만 뭐 가축 기르거나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닌가? 뭐 이거는 뭐 내용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사용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살기 위해서 뭐 마시는 물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샤워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이제 고기 먹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돼지를 길러야지. 그럼 돼지가 물 안 먹고 살 수 없잖아. 그럼 돼지한테도 물 줘야지.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인간의 사용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거, 뭐 나무에 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이 다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물이. 자, 이어서 봐봐. 옆 페이지인데요, 다음 페이지. Overcoming the water crisis. 동명사조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도 역시 잘 받으시고, 물 위기를 극복하는 게 is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나왔습니다.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toughest니까 어려운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어려운 인간의 문제들 중 하나랍니다. 21세기 초에. 뭐 별건 아니고. 자, 다음 내용. 여기는 이제 또 소제목 부분이 새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 글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감자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뭐 본문 1, 본문 2, 본문 3,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소제목을 기준으로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전부 다 어떤 거야? 다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문제점을.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 왜 부족하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그럼 물이 부족한 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여기까지가 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읽는 거야. 지금까지 읽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게 어떤 거야? 이제부터 나오는 게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본문 초반에 봤었을 때 해결책이 다섯 가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이제 해결책이 나오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볼 건데 해결책 보기 전에 좀만 일찍 쉬자. 좀만 쉬었다.